이처럼 누리콜과 두루타 외에도 세종에서는 아주 특별한 교통수단을 엿볼 수 있는데요. 도시형 콜버스 형태의 셔클,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중이고, 가까운 미래에는 도심 항공교통의 등장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래형 교통수단을 강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의 한 버스 정류장. 스마트 앱으로 출발지와 목적지를 설정하면 파란색 작은 버스가 도착합니다. 정해진 노선 없이 실시간 수요에 따라 배차되는 수요 응답형 콜버스 셔클입니다. 이렇게 인근 정류장까지 셔클이 도착하면 편리하게 탑승 가능합니다. 택시와 버스의 장점을 결합해 일반 버스처럼 불필요하게 돌아가지 않고 AI가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를 찾은 것을 기반으로 운행되는 방식입니다. 택시 찾기가 힘든데 셔클이 있으니까 되게 편하다고 하고요. 특히 대중교통 의존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반응이 좋습니다. 정류장 가는 길이 멀기도 하고 그 학원으로 가는 버스가 한 대밖에 없어서 배차 간격이 길기도 하고 셔클은 근처 정류장에서 바로 학원이 있는 곳까지 갈 수 있어서 매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도입한 셔클은 운행을 시작한 이후 2년 동안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용 인원은 2021년 약 14만 명에서 2023년 10월 말 기준 54만여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어진동의 한 BRT 정류장. 미래 대중교통의 또 다른 형태, 바로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자율주행 버스가 눈에 띕니다. 대중교통으로 처음 인정받은 국내 최초의 광역형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평범한 듯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운행 중에 핸들이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도심 구간 정류장에 진입할 때 스스로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에서도 시스템을 인식해 자동으로 멈춥니다. 지난 10월부터 기존 세종 버스 터미널에서 대전 반송역까지 확대돼 운영 중입니다. 자율주행 버스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요즘 시대에 맞는 미래 지향적인 것에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고 이미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 조금 더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도심 항공교통망, 일명 UAM 역시 미래 대중교통의 핵심 요소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지상과 항공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통해 도심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을 해소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돌발 변수를 대비하는 안전은 물론 맞춤형 편의까지 스마트시티 세종에서 구현될 새로운 미래형 교통수단의 다양한 변화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